감사합니다. 진지 드 마시게 드셨습니까? 어, 진지 드셨어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된 위노른들을 그 만나뵀을 때 하는 인사말이죠. 어, 비슷한 그 내용으로 프랑스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서에도 하와이 어, 뭐,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사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바 그러면 이제 느낌이 뭔가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까? 사바 사바. 예. 실제로 사바의 어원은 how was your a v o w a movement today 이런 식으로 잘싸셨어요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먹고 싸는 거는 어느 민족에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모든 어, 분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편하게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집 문밖을 나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그 그, 그것이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합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행스럽게 그 식사 후에 말씀드려서 다행인데 혹시 식전 에 하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식사 하기 때문에 편하게 어, 대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이죠 똥 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40분 동안 강연 후에 그 1시간 후에 여러분들 저처럼 똥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 주제는 이미 말씀드리셨고요 이 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 지금 그, 누구인지 아시죠? 전 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께서 2016년에 어, 제임스 시절이죠. 네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론칭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좀있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세균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사업이다, 그리고 건강에 중요하다해서 이쪽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2016년 일이죠. 이분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엄청나게 그 미생물에 대해서 돈을 붓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어 펀드를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리 유산균을 개발하는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고 실제로 시장이 그 이쪽 산업 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어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어디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쉽말해해서이크크로라 단어의 의은은아아시시피피 작은 니다다렇죠 작은 것, 미세한 것, 그리고 바이옴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o 어, 작은 생명체, 즉 미생물이라고 할수 있죠. 대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 r 물입니다. m e m i c r o b i 나머지 m i c r o b i o 이 e microbi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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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리고 소화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배설물이 아니고 실제로 내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과 안녕을 하시면서 물을 내리신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장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을 얘기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균은 단순히 장에만 있지 않고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피부, 심지어 눈 안, 뭐코 안, 입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은 앞에 갓. 그러니까 장내 세균을 어함 어쨌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에 대한 학문이고 분야이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면 갓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어, 세균의 숫자를 말할 때 어, 얼마인지 물어보, 보통 물어보는데요. 또다 아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뭐 30조 막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100조 정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100조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느껴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감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될것 같습니다.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 가지고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떤 거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돼서 한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를 총 합쳤을 때한 10조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다니는 백조라고 해요. 그 말은 나를 구성한 나의 올이 나의 세포보다 더 많은 어떤 이종 생명체들이 내 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세포는 아버지로부터 반을 받은 유전자와 어머니로부터 반을 받은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하나의 카피를 가지고 계속 쓰멍짜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간 세포가 되고 어떤 건뇌 세포가 되지만은. 그 유전자 정보 자체를 보면 하나입니다 원 카피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몸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라고 해요 그그 그 종류 가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어떤 전체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양보다 수백 배 달한다고 합니다 내 몸에 나의 체세포보다 열 배가 많은 숫자를 가진 그런 친구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또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존재감이 절 결코 가엽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왕이면은 그 많은 애 중에서 나쁜 일을 하는 친구보다는 좋은 일을 하는 친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중요한데 그런 좋은 친구들이 하는 기능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보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보호 기능, 그 그러니까 프로텍션인데요.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균들은 상주균이라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균 상주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부터부터 물려받는 게 주로 되고요. 특히나 어머님으로부터. 이들이 자기, 우리 장이나 모든 피부, 모든 곳에 곳곳이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있으면서 어, 있다가 유해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침입하기 위해서 부착하려고 할때 이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들한테는 처절하게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자기가 살고 자기 종족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를 지키는 것이 다양스럽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해균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이습니다 똑같이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같이 일식집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다음 날 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설살 많이 해 가지고 전화해 보니 다른 친구들이 멀쩡한 그런 경우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억울한 그런 경우. 왜 나만 그래야 돼? 왜신이시여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 몸에 어떤 균이 있냐 에 따라 가지고 유해균이 성공적으로 내 몸에 침입했느냐 못했냐기 때문에 똑같은 것 중에 똑같은 안 좋은 물이 안 좋은 회를 안타깝게 먹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무사하고 어떤 사람은 무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내 몸을 지켜주는 조, 좋은 균이 충분히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벽막 강화가 또 다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요. 이들은 장에 주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장벽 오려 보면 곱창을 먹을 때가 안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 안에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흡수됩니다. 음식물이 흡수될 때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흡수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나쁜 게 들어와서 장벽을 뚫고 세포와 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유익균들이 하는 일은 좋은 물질을 어, 그 expression 그러니까 만들어서 세포와 세포의 간극이 적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보도블락을 연상하시면 돼요 보도블락이 있죠 이 보도블락의 벽돌과 벽돌 사이가 촘촘하면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안 가죠 그런데 그런 보도블락을 성글게 이렇게 놨을 어,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들어가고 모래가 빠지면서 이 보도블락 쪽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와 세포의 간극이 좁아서 촘촘한 게 중요한데 유익균은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자기네가 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간극이 넓어지고 간극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는 좋은균들과 인체에 침입해서 어, 자기 또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그 유해균과의 싸움인 것이죠. 대사 기능을 또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자치적으로 소화효소를 만들죠. 입에서 뭐 아밀라제다 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소가 있는데 실제로 장내 세균은 우리 몸에 살면서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더 쉽게 편하게 우리가 흡수하고 대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항생제를 이제 먹습니다. 무슨 뭐몸이 아파서 선생님이 처방하셔가지고 한 며칠 먹다 보면 속이 좀싸해지면서 변이 묽어지는 항생제 먹은 며칠 후에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 나쁜 균도 죽지만 좋은 균을 그 망가뜨리는 거죠. 좋은 균도 데미지를 받죠. 따라서 좋은 균들이 기존에 담당했던 일정 부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안 돼서 어 소화가 잘안 되고 그래서 설사 기운이 생기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관련 설사는 티피컬하게 한이스이나이삼일 후에 생기는 거는 장내 세균이 망가져서 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죠. 장내세균 뭐 유산균 좋은 균들이 장 튼튼한데 도움 준다는 거는 김이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고 있냐면 이미 발견하고 학고 이미 더 기존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단계가 건강한 장내세균의 구성이 건강한 면역 조절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그리고 현대인의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세계 1위죠.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인데요.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이 무너져서 생긴 것이고 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온 수십 년간 반복된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 때문에 좋은 균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야 되는 좋은 균들이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나쁜 균이 많아지고 그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장내 세균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복하는 것이 현대인의 어떤 건강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이 저희 믿음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호 기능 담당하죠. 대사 기능 담당하죠. 뭐장 튼튼하게 해 주죠. 면역 조절해 주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은 그냥 그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것처럼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 하고 있어요. 뭐그 좋은 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수가 적어지게 되면은 장 질환 뭐장 질환은 뭐 설사도 있겠지만 염증성 장 질환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대사 질환은 뭐 비만 당뇨 이런 쪽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면역 질환 그리고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심지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길 확률 이 높다는 식으로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배웠는데 요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도 면역성 질환이죠. 초진을 받는 나이 연령대가 20대로 내려갔다고 주로 받는 게 20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의 면역이 무너져 있고 장 환경이 무너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혈관 혈압 심장 질환 관련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우울증, 뭐 치매. 그리고 자폐증 또한 장내 세균 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장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장환경에 그는 어떤 식으로 건강한 장환경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어, 보여드리고자 좀 도식화 시켰습니다. 수백 가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 불가능하죠. 착한 균, 나쁜 균, 뭐 적당히 중간 균뭐 일반 일반 평범한 균은 이렇게 날아봤는데요. 어. 일단 건강한 장 환경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들드으셨던 것은 좋은 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나쁜 균이 뭐 나쁜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좋은 균이 막한 7, 80% 있어야 되고 나쁜 균이 뭐10% 이어야 되다 이런 식으로 어 기억을 하실 그머릿 속에 그렇게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수년 전에 쓴 책에도 좀 그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장비가 더더 이제 첨단 장비를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구성은 얼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마치 우리 우리 사회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착한 천사표, 이그 법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질적으로 중요하고 양적 중요한데 질적으로 우수한 숫자가 숫자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촉매 개념,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가 주,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꼭 중요한 사람. 하지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뭐 들어봤을 거예요. 불가리쿠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체 장은 세계를 분석해 보면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크리티컬하고 매우 중요하지만은 양적으로 그렇게 많이 많지 아니하다 오히려 나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균들이 좀더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허리의 중심, 중심이 되고 허리가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 평범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죠 평범한 사람들 뉴스에 나올 일도 없고 뭐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그냥 매일같이 하루 똑같이 그냥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그의 삶이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존재. 그 중간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상주균이라고 표현되고 해도 이런 형태가 건강한 장 환경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게 무너집니다. 그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표현을 해요. 디스바이오시스. 망가진 상태. 적지만 매우 중요한 작은 균의 좋은 균의 수가 감소하거나.

만약에 망가졌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좀 많이 그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입니다. 부족한 좋은 균을 채우자.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산균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때 뭐 소총 하나로도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있겠지만은 핵폭탄을 털어트려야만 이길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어, 접근 방법,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은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대변 은행이라고요. 대변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변 은행을 만들어서 진짜 그 핵폭탄 같이 총체적 난국에 있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 대변 이식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변 은행을 저는.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변행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뭐나링하시는 그 분들 계시는데 어, 아직까지 좀 생소하죠. 하지만은 대변은행 그리고 대변이식술은 이미 2016년에 국가에서도 신의료행위 기술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준 그런 공식적으 정식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이 FMT라고 얘기하는데요. FMT는 fecal microbiota transplant라고 해서 fecal은 대변을 의미하고요. microbiota는 미생물을 의미하고 transplantation은 이식술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대변 미생물 이식이죠.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대변을 아픈 사람한테 이식시는 겁니다. 좀 당혹스럽고 황당하시기도 하겠죠. 마치 혈액이랑 비슷한 혈액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받아서 기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혈액 수혈이 필요한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것처럼 대변 장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건강한 사람 그런 경우에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대변을 아픈 사람한테 이식시켜 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 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 위해서는 클러스트림 디피스이라는 균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클러스트림 디피스이라는 것은 이, 가, 이 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제, 그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항생제를 써도 안 듣고 환자는 결국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렇게 윤기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아 이것도 잠깐 그, 그 포커스가 좀안 좋은데요. 그때 보이시죠? 보면은 막 누런 게 덕지덕지 있습니다. 이거는 관장을 제대로 안 해서 그 응가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농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저장 벽에 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농이 잡혀 가지고 헐어서 떨어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환자가 그디이드레이션으로죽그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섹시스로 어, 죽기도 합니다. 즉 탈수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장벽 쪽 안으로 나쁨이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현대 의학의 모든 현대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써도 안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경종 생깁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클로스트디피스이라는그 균이 원래 저희 몸에 살고 있는 상주균입니다. 원래 살고 있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균인데 왜 지금 이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환자의 경우는 에 사망을 일으키는가? 항생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광범위 항생제를 여러 가지 쓰는데 광범위 항생제가 그 많은 균들을 죽이지만은 이것은 특정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급현기성이고 뭐 그람네가티브 이건 좀 의학적인 부분인데요. 항생제 웬만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특히나 장기 입원해가지고 장기 치료를 요하고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었던 환자 같은 같은 경우에는 나쁜균도 죽지만은 좋은균이 죽어서 원래는 적균이 상주균인데 워낙에 포션이 작아서 평소 때는 존재 가치가 없는데 다른 균이다 죽어 나니까는 이 친구가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항생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의사는 할수 있는 게뭔줄 아세요? 또 다른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더 독한 걸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줄수 있는 항생제 다 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사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는 대변 이식술입니다. 이런 도식인데 간단합니다. 저쪽 끝에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환경, 다양한 미생물 살고 있는 것 수백 가지 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는 환경 하지만 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특히 어, 뭐 항생제 때문에 무너져서 클로스트림, 클로스트림 디피스 이런 균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하게 되는 게 구도죠. 저희는 그래서 헌혈을 받듯이 건강한 기증자를 찾아서 그 대변을 받아서 대변 자체를 보관한다기보다는 거기서 균들을 추출을 해서 식염수에 넣어서 마이너스 70도, 80도 되는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환자가 발생할 시에 의사선생님 요청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실온지에 넣죠. 그리고 술식은 내시경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하는 그쪽 그 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주입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러시움 디피스라는 그런 감염 때문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쓴다고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얼마인지 혹시 예상할 수있으세요 현대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걸 썼는데도 듣지 않는 환자들한테 단순히 똥만 줬는 집어넣는데 성공률은?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이라고 역볼수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힘을 빌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대변을 이용해서 뭐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메와틀이죠 며와틀. 매화틀. 그 옛날에 우리 그 인근님을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그~ 그~ 의사 오래된 의사들이 하는 게 이거죠 향을 맡고 텍스처를 보고 쉐입을 보고 그리고 맛도 보겠죠 아마 뭐 이랬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 그~ 이런 현대 의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이라 그러던가요 어이예 네. 그가 딱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이랬을 겁니다 음 약간 엑시디카 산성이구만 유산균이 많은 것 같아 산성적인 조건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유산균이 많아 보여. 따 이러고 냄새가 안 좋을 때는 유산균보다는 부패균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안 좋으신가 또 우리 그 어르신을 잘 보셔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직관적인 거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어떤 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긋하게 나고 나쁘지 아니하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면은 건강한 장 환경으로 그 어휘 있는 판단했을 것이고 냄새가 나쁘고 막 썩은 냄새가 나면은 뭔가 나빴을 것을 판단했을 겁니다. 발효를 시키는 균이 주로 장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부패를 일으키는 나쁜 균들이 주로 살고 있느냐. 지금 현대 약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접근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똥으로 치료하는 것도 사실 요즘에 과학자들이 마치 핫한 것처럼 하지만은 사 세기 7 0 0년 전후에 어떤 중국의 그 개홍이라는 그 의사의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옐로우 숲, 그러니까는 노란색 물이라는 그런 어, 그거를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실제로 설사가 심한 환자한테 건강한 사람의 변을 먹여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이식술은 이전에 우리 동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는 인간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왔습니다 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I 클로스트룸 디피실 인플렉션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용을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세브란스병원과 국책사를 맡아서 괴양성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개발을하기 위해 서지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고 다양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시는 문제였습니까? 물론 기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장내 세균의 구성이 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보시는 쥐는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시면 돼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장내 세균을 어떤 걸 집어날 따라 가지고 누구는 훌축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모델은 잘 검증된 모델인데요. 그두 쥐가 있고 어 사람한테서 그러니까는 둘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좀 몇 집이 있고 한 친구는 그렇지 않은 친구의 것을 이식했더니 변하더라. 아까 방금 보신 그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의 구성만 치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만이냐 아닌가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그 희사한 바가 크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요. 그 FMT에서 그 대변을 기증하시는 분들이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 명이 지원하면 한 여섯 명 여덟 명즉육칠 프로밖에 최종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까다롭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균을 받는 게 아니고 균과 함께 다양한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상반이 메디컬하게 건강한지 그리고 피검사도 하고 뭐 담배 펴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걸 스크린을 해가지고 결국 남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이게 까다로워졌냐면은 당연히 까다로워지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미국 케이스인데 엄마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c d i 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딸이 제 거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치료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낫긴 났는데 엄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통해지는 거예요. 원래 평생 날씬했는데 그런데 따님이 약간 그 통통한 그 케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이 그런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도 장내 세균 군서 구성이 이뭐 비만이런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잘 밝혀졌습니다. 요즘에 이런 쪽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뭐그 우울증은 물론이고 치매까지, 자폐증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폐증 환자 아이가 너무 설사가 심해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였더니 설사만 먹는 게 아니고 자폐증 증상이 호도 됐다, 호전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장의 상태가 뇌와 연관됐다는 것은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기전을 밝혀서 밝히는 게 남은 단계이지 실질적으로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행복 호르몬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로토닌 그러면 뇌에 직접적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하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지 못하십니다. 그만큼 장의 상태 가 어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배고플 수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대변 미생물 이용한 그런 접, 그 연구는 이런 쪽에서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모든 그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안티에이징 쪽도 실제로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건강하기 위해서 뭐 젊은 사람의 피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무슨 젊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수혈 하려 그랬다가 피가 응고돼 가지고 죽은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 있는데 사실 그 건강한 사람의 무언가를 받아서 기운을 받든지 뭐든지간에 어떤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옆에 보이는 것은 킬리라는 그, 그 피시입니다. 이 안티에이징을 연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대표적인 동물 모델인데 그 이유는 이 친구들 수명이 짧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북이 가지고 수명 연구하면은 내가 거북이보다 먼저 죽겠죠. 실험자 입장에서. 그래서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이 빠른 친구들 이용하는데 바로 이, 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노화된 6 weeks old 1 6 주가 지났는데도 이미 이쪽 동네에서는 많이 고령화된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피시로부터의 대변을 이식했더니 실제로 모든 지표들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가 그 유, 좋아지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다른 군들과 비교해가지고 더 오래 살더라. 실제로 장수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동물 실험 모델이 지금 이미 검증됐고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 이용하는 것즉 좋은 균을 이용해서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 명약이 있어도 진단이 선행돼야 되죠 진단을 정확 해야지 어떤 약을 쓸지 결정됩니다 저 저희가 저희 대변 d n a 만들기 전에 2014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장내 세균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대변을 분석하면 보내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들이 대변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어떤 균들이 살고 있고 얼마의 나양지를 봐서 장 환경 상태를 검 검사해주는 그런 서비스 또한 그리고 연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그 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세균은 대물린낸다입니다제 몸에 살고 있는 균의 대부분은 어,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어디서 물려받았는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마의 양수 속에 아이 태아가 있을 때는 양수가 아주 안전하게 세상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그 시점이 되면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는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공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 출산의 과정이 엄마가 아이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어. 그 산도라함 하면 우리 구조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질이죠 질, 통로입니다 그 질벽에 붙어 살고 있는 상주균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균도 있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산도를 비집고 나오면서 아무것도 균이 몸에 없는 상태의 아기가 산도를 비집고 나오면서 엄마 그 질벽을 이렇게 부비되면 비비면서 유산균 코팅, 유산균 샤워를 하게 되고 또 양수랑 섞여인 섞인 상태였었던 그런 유산균들을 또양저희는 유산균 칵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마시면서 그래서 밖으로 몸 안쪽으로 장 안쪽으로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일차적으로 받아서 코팅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차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물려받지 <laughs>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제왕절개로 아기 태난 어 경우입니다. 그렇죠? 재왕절개로 태어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배를 수술 메스로 가르고 나오게 되죠. 즉, 좋은 균을 받으려야 되는 그 통로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처음에 장을 검사해 보면 유산균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엄마의 피부에 살고 있는 뭐 포도상류균이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가운에 묻어 있는 그런 균들을 뭐 일체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서 제왕 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지 못하다 병약하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why 왜 그런지 그 설명하는 기전을 그, 아, 그 기전은 밝혀진 지 얼마 안 됩니다. 2000년대 들어가지고 좀더 중심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두 아이가 자랐는데 한 시간 동안의 차이가 어떻게 어떤 아이는 더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잘 걸리는 아이로 되고 어떤 아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클 것인가. 그 미스를 푼 것이 바로 세균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됐습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을 보면은 그 건강한 아이의 장 환경과 그리고 아 자연 번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장 환경과 재왕 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장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그 알려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균을 엄마로부터 올려받는 다는 것이고 또 나가서 아 분유와 모유의 차이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들이 모유를 먹는 아이에 비해 가지고 좀 병약하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엄마의 모유는 단순히 영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균을 받는 또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엄마와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의 젖을 물고 모유를 먹으면서 아기들은 좋은 균을 몸에 장착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여쭤볼게요. 같이, 예, 예그 아까 설명이 좀 나왔던 것들인데요. 그 변의 색을 보고 건강 상태를 알수 있나요? 그다음 여덟 살 딸아이는 배변이 굉장히 황금색이고 좋은데 어, 저는 그렇지 못한 게 아이들이 변이 더 건강한가요? 아이들분요, 그 이거는 중요한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색깔은 색은 건강 상태와 무관하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색은 물론 음식이 중요한데요, 먹은 음식의 색소에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색깔이 너무 짙거나 하다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색깔은 맞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병적인 것이냐 그런 게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전날 블루베리를 먹었다거나 그럼 당이 다르죠. 그래서 색깔로. 어, 측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기들의 장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많은데요. 저도 그것이 일반화된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 둘째 아이가 태나자마자 어 2주 만에 중염이라는걸 걸려 가지고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 아토피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게 이제 그 좋은 균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나 얼마나 화학적 물질 그리고 약물들에 그 노출됐냐에 따라 가지고 장에 살고 있는 세균의 어떤 건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 나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장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딱두 가지 요소입니다. 살고 있는 균과 내가 매일 먹는 것,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내 몸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균들의 구성이 중요하고 내가 뭘 먹느냐 중요한데, 그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가 나름대로 환경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듯이 우리 몸 안에도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을 잘 갖고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균은 기본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균은 죽여야 될 대상이고 없앨야될 대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될 좋은 균들이 파괴됐다. 그래서 현대인의 장 환경 개선시키는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생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저는 유산균 사업을 하고 유산균 연구를 하긴 하지만은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 현대인의 장 환경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생제 필요 없는 항생제 남용과 오염 그리고 그 음식 곡 각각의 각각의 음식에 들어가 있는 뭐항 방부제 뭐 그리고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들어오면은 균들을 다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그런 환경들이 계속 나쁜 환경들이 지속되면은 그러면은 지켜가 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은 다음에 돌아보지 않는 게안 돌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케어하는 마음으로 이지러나서 아침에 나서 물을 주고 그 꽃을 심고 기르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어,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균을 부족한 균을 채우는 것 중요하지만은 라이프스타일 체인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